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이어리입니다. 실수 너? 실수? 저가 쓴 거대. 말가 쓴 거야. 오늘은 날씨가 해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씨입니다. 저렇게 뿌예요. 끔찍합니다. 아우, 저기 먼 산은 안 보이고요. 가까운 산만 보이는 거 있죠. 와, 어쩌면 이렇게 뿌예요? 저기 북한산이 안 보여요. 아직 덮여가지고. 어쩌면 이래요? 다 했어? 예, 도도야, 콩이야. 야, 다 했냐고. 기다려. 자, 진짜 뿌옵니다. 눈이 따가울 것 같아, 좀 더 쉬면은. 안녕. 얘네들은 왜 이렇게 미워지는지, 색깔도. 어제 바이솔 얘네들을 한 군데 세 개 있었는데,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어요. 밑으로 옆으로 아가들이 다글다글 아주 그냥 나오길래 얼른 분갈이 했어요. 이거 아마도 누군가가 갖다 준 것 같아, 이거. 어떤 지인 동생이 갖다 줬는데, 저절로 이렇게 컸어요. 조금 했었는데, 손톱만 하는데, 이거 갖다 준 지 1년이 됐는데, 요거밖에 안 자랐네요. 아유,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 그죠? 아유, 너는 너무 예쁘다. 어째 그렇게 다글다글 아가들을 품고 있니? 너무 예뻐서. 아유, 세상에, 진짜 예쁘다. 우리 화재들은 색깔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예쁩니다. 까라솔도 색깔이 그다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제 아주 예뻐라. 예쁘구나.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키우고 있어요. 가리지도 않고. 여기는 아침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 자리고요. 저쪽에 모기장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리개를 모기장을 해놓은 거죠. 벌레도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꼬부리들은 이렇게 얘도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아이고, 올라코가 아가들인데 색깔이 예쁘죠? 얘네들 진짜 잘 안 자라요.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나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안 자란답니다. 몰라코가. 곤슬로우도 이렇게 이쁘게 뿌리 내려가지고 예쁘네요. 얘네들은 다 입꼬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쁨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한 밭에서 뚝배기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도 핑크 프리티도 이렇게 작년에 입꼬지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많이 풍성하고 예뻐요. 예쁩니다. 저렇게 밖에 나오니까 잘 자라는 아이들도 많고. 에거리오는 아가들을 많이 품었어요. 많이 품었는데 빨리빨리 안 자라고 자꾸 오그라들고 있어요. 오므라들고 있어요. 얘가 꽃 피어서 그러나? 꽃도 언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니? 꽃대 올린 것도 몰랐다. 이게 미안하다.
아보카도 크림도 이렇게 잘 푸고 있어요. 작심했더니 이렇게 아가들이 따글따글 품고 있답니다. 아휴, 다들 쟤들 새끼 품고 있네. 아휴, 참. 아휴, 예쁘다. 많이 컸다. 염자도 적심했더니, 아니, 커팅했더니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기쁘게 자라고. 얘가 모주인데, 얘가 커팅한 아이가 여기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커팅했더니 뿌리 내려고 잘 자라고 있어요. 빨갛게. 얘가 모주인데, 얘가 커팅한 애들. 너무 다르죠? 얘는 마탱이가 갔나 봐요, 수. 얘도. 얘는 왜 이렇게 애들이 쪼글쪼글한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나도. 쪼글쪼글해서 지금은 할수 없는 거고, 이제 별로 그다지. 니네 운명인데 뭐 어떡하니. 니네가 살고 싶으면 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 거지. 뭐 더 있으면 어떡해? 할수 없는 거 아니겠니? 치설도 모두 이렇게 마탱이가 갔냐? 어? 떠나고 싶니? 떠나고 싶으면 떠나. 안 말릴 테니까, 이제는. 아휴, 어쩔 수 없단다, 나도 힘들어서. 얘네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야지, 어떡하니? 얘는, 순딱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풍성하게 아가들을 품고 있죠? 흩어이. 얘 데리고 온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2년이 넘었는데, 이 모양이네. 그래. 두루두루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훑어서 해주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게, 여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 밖에 있는 애들 이렇게 붙여주고,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오늘은 그냥 바깥에서 뭐쫙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응? 나 간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시작하면서 저희 텃밭에서, 농사지는 할머니, 뭘 따고 있네요. 식사하시려고 상추를 따시나. 저렇게 햇빛도 없고, 이렇게 바람도 있고, 안 좋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안에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